무과 효능과 부작용. 무과는 무과나무의 열매로 울퉁불퉁 못생겨서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과일전 망신은 무과가 시킨다는 속담이 있지만 못생긴 것과는 달리 뛰어난 향과 효과를 지닌 과일입니다. 중국이 원산지인 무과는 과실의 맛은 없지만 줄기가 특이하게 자라 분재용으로 많이 이용될 뿐만 아니라 정원수로 예로부터 많이 사랑받아오던 나무입니다. 무과는 독특한 향기 때문에 방 안 또는 자동차 안에 두어 방향제처럼 이용을 하지만 약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 감기 특효. 많은 분들이 목과차로 즐기는데 구연산, 비타민C, 사과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좋고 감기 예방에 특효가 있는 거죠. 그리고 탄닌, 사포닌 등이 함유되어 있어서 호흡기 관련 질환 등에 효과적입니다. 가래가 좀 심하게 끼는 편이라면 목과차를 꾸준히 먹으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설사, 식중독. 목과에 있는 탄닌은 설사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설사로 인해 고생하고 있다면 꾸준히 먹으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진대사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 유기산, 사과산은 호흡기에도 좋습니다. 또한 소화효소 분비를 도와주기 때문에 식중독 증상이 있다면 완화시켜준다고 해요. 근육통, 감기 몸살에 걸리는 경우 근육통, 근육경직 증상을 가지고 있다면 목과차를 지속적으로 먹으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골격을 튼튼하게 해주고 연골 조직을 부드럽게 해주죠. 임산부 입덧, 무과의 신맛. 유기산과 사과산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소화효소를 분비시켜주기 때문에 임산부 입덧 안화에 도움을 줍니다. 과음 후 숙취 해소. 목과차는 갈증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위에 쉽게 흡수되기 때문에 숙취를 푸는데 도움을 줍니다. 과음을 하고 난 다음날 목과차 한 잔 마시고 출근하면 도움이 됩니다. 여성 피부 미용.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에 좋지 않은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해줍니다. 주근깨, 기미가 있다면 효과적이고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가 깨끗해지고 탄력이 생기게 되어 피부 관리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부작용. 목과에는 산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치아가 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치아가 안 좋은 분들은 목과를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드실 때는 바로 삼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변을 농축시켜 신장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어 섭취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 목과씨에는 독성물질이 있으니 목과씨는 반드시 제거를 하고 드셔야 합니다.